일단 이제 두 번째 나오네요. 경기 네. 드디어 감스트 저는 감스트가 아니에요. 네, 감스트 대 네, 최강창현. 예. 지금 현재 6위를 달리고 있는 꼴찌를 달리고 있는 최강창현. 즉 감스트가 좀 이겨줘야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네. 저 5등 6등 간의 대결이고 만약에 이번 경기를 두 경기 모두 다 최강창현 팀이 이기면 감스트 팀이 꼴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탈꼴찌 대결이고 네. 감스트도 이제 뭐 1등은 뭐 물건은 같지만 그래도 3위 안에 들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 잡아내고 그래도 내가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걸 좀 보여줘야겠죠.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또 최강창현은 현재 꼴찌지만 내가 꼴찌로 마무리할 수 없다라는 어떤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경기의 첫 번째 매치 과연 어떤 선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나올까요? 자 보통은 리더들이 백은하 환경이 먼저 나오네요. 자 환경 그리고 백은하 워낙 리액션 맛집으로 유명하지 예. 백은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또 경기 내용도 좋아요. 백은하님이랑 최보미님 이 두 분이 제가 보기 18명 중에 리액션 맛집 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무난하게 이겨줄지 아니면 최보미가 드디어 1승을 할지 맞습니다. 최보미가 사실 내용은 백은하님이 지금 내용은 그동안 좋았었는데 이렇다 어떤 승점은 네. 좀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좋았는데 다 젖잘싸였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결국에 졌고 아쉽게 지고 먼저 득점 낸 것도 마지막에 역전 당했고 예선전 때 온라인 경기를 통해서 이 좀 며칠 전에 또 홈런을 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단맛을 여기서 보여준다면 뭐 그러니까 넘지 못한 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특히 이제 오늘 감스트 팀의 이제 환경 선수가 나오는데 환경 선수가 뭐 이렇게 지금 만족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보통은 나는상윤이 먼저 나왔는데 마지막 주청에 다시 한번 우리 감 감독이 환경을 믿었다는 얘기는 뭔가 준비가 좀 그때보다 돼 있다. 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럼 물어볼까요? 네. 어떤가요? 환경님 아까 감스트는 환경은 좀 믿었는데 좀 별로다라는 언급을 좀 했는데. 아 그러면서 또 믿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약간 그때는 그런 거에 맨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믿음을 자주 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대가 지금 꼴등이 팀이에요. 네 팀에게 진다는 거는 감스트 팀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지면 야구판 떠나야죠. 지면 다음부터는 야구에 관련된 뭐가 이제 안 하겠다? 일단 좀 고민해볼게요. 주장한테 물어볼까요? 아니, 왜냐면 이게... 감스트랑 얘기를 했는데 네. 갑자기 본인이 지금 떠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 감스트는 말도 안 했는데 감스트님 지금 환경님의 멘트 들으셨나요? 야구 떠난대요. 아니, 저는 원래 근데 이 다음부터 같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분이 나오시고 분명히 나가서 시청자 네. 예. 저는 이제 이 다음부터 환경이랑 같이 안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손절 예. 네. 아, 그래, 그럼 혼자 떠나라. 아 그렇게 혼자 좀 네, 혼자 네. 자 오늘 경기를 만약에 진다면 지금 환경님 혼자 떠나는 걸로 네. 정리가 됐습니다. 공약을 했으면 다음부터는 이제 따로 나오겠다.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백은하님 예. 예선전 때 또 홈런의 그 단맛을 보면서 예. 맛집 리액션 또 보여줬는데 예. 오늘도 어떻게 좀 뭐 준비된 예. 거 있습니까? 네, 뭐 홈런 뭐 많이 칠 준비 예.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보면 환경님이에요 상대가. 아, 네네. 엔트리 딱 보고 어떤 생각했어요? 네, 아 환경님이시구나. 그 네. 뒤에 그 마음 속에 그 말. 해볼만하다 아니면은 어떤? 좀 해볼만하겠다. 아, 네. 그러면 네. 만약에 오늘 백은하님이 이긴다면 네. 환경님은 이제 야구판 떠날 떠난대요. 아, 떠나시게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양 선수, 네 준비되는 대로 바로 경기를 만나볼 텐데요. 자, 일단. 팀 감스트에 지금 먼저 1번 카드는 우리 환경님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말은 저렇게 해도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다음 경기 네. 나와서 감스트가 이기고 네. 이번 경기 환경이 만약에 이기면 감스트 팀이 단번에 2등까지 올라가요. 아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이게 해피엔딩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사실 이제 1주차 때 감스트가 이렇다 할 경기력을 못 보여주게 되셨지 지난주에 사실 난전당했잖아요. 서력했었거든요. 자 오늘 과연 잘 마무리가 될지 자 백은하 대 환경입니다. 근데 오히려 긴장은 환경팀이 더 될 거예요. 네. 왜냐면 아직까지는 잃으면 좀 아쉬울 만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정말 최강창현 팀이 잃을 게 없거든요. 아 그렇죠. 정말 그렇죠. 이제는 저도 뭐라 안 해요. 네. 어차피 많은 유저분들 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기면 대박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최강창현의 백은하님은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면 부담이 훨씬 더 덜할 거예요. 그래도 지난번보다 좀 업데이트가 됐네요. 그러게요. 자, 환경, 먼저, 환경의 기아 타이거즈가 먼저 공격입니다. 백은하, 롯데 초구 스트라이크. 그러게요. 잡으러 들어갑니다. 네. 지금 미소 보세요. 아, 이거 못 치네.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러면 약간 다르죠. 3루와 환경은 정말 찐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네. 자, 스타트 좋아요, 지금. 자, 환경.
지금 뭐 리액션만 보면 황진 선수는 뭐 떠날 생각이 없는 그렇죠. 분이에요. 야구판을 떠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난 절대 떠나지 않겠다. 오, 자 일단 주자는 1루. 병살타를 좀 유도해 봤는데 네.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환경 일단 속지 않았고 와. 아니 환경이 선관이 좋아졌는데요? 그러게요. 여유가 생긴 건지 예. 오늘 선관이 좋았는데 그전 경기에서 못 보여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좋습니다. 아 파울? 자 이거 네 파울이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이거 병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일단 1루 주자 4번에 놓고 병살이 나올 수도 있었기 네. 때문에 어 빠지네요. 아~ 환경 예 무살리로 네 이거는 뭐 너무 좋은 기회죠 환경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놀랬어요 네. 왜 저기 그 백은하 투수의 공은 귀여우냐고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놀랬어요 왜냐 이 전경기 보다가 야 이거 공이 왜 슬로우 모션으로 그렇죠. 오냐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조금 전에도 그 타구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유격수와 이루수의 움직임이 좀 이렇게 네, 둔했어요 네, 상당히 무겁거든요 야, 이 전경기 때 저 정도 타구면 아웃이 됐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갑자기 중앙 열리는 맞습니다 마치 자동문처럼 열리는 네. 오, 자, 이거 여기서 큰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투? 네. 자, 원볼. 병살 나오면은 분위기가 또 금방 넘어가서. 그렇죠. 사실 뭐. 자, 이렇게 되면은 볼카운트. 지금 일단 점점 백은하님 조금 심리적 부담을 느끼죠. 네, 환경 선수가 오늘 컨디션 최상이네요. 그러게요. 아니, 치는 것도 치는 건데 볼을 잘 봐요. 아, 이거 아웃이에요. 네, 아웃이죠. 플라이. 이걸 껴요? 야, 이, 어, 지금 2루 주자 3루 되네요. 아, 이게 되네요. 조금 전 경기 이전 경기에는 우익수 타고도 못 뛰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중견수인데 껴요? 네. 중견수인데도 네, 이거 껴요. 네, 그만큼 백은하님의 네. 선수 카드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실제 야구 같죠? 네, 네 조금 더 이게 좀 더 리얼하죠. 네, 리얼하죠. 네. 자, 1대 0 주자는 1, 3루 원아웃입니다. 자 일단 한결 마음이 편해진 환경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원아웃이라 주자 3루여가지고 네 내야 땅골 외야 플라이 다 됩니다 추가 득점 충분히 가능한 상황 이래도 1점 먹죠 네. 병살이면 병살이면 아~ 못 먹어요 병살이면 못 먹어요 하필 또 타구가 빨라가지고 그러게요 아~ 병살이라니요 하하 좀 아쉽게 됐죠 이거 좋다 말았어요 네 자, 이러면 네. 또 갑자기 백은하님이 한 방 터지면은 네. 야 여기서 병살이 나와서 그러게요 네. 저것만 아니면 됐는데 그러니까요 자 앞으로 쳐야죠 뒤로 날아갔고 그렇습니다 자 원앤원 자 이렇게 되면 백은하님이 좀 일단 위기를 넘기게 됐죠 어우 이게 뭐야 이게 슬슬 말립니다 네. 환경이 표정 보세요 이상하다 볼을 던졌는데 이게 왜 안타가 되지 그러니까요 타이밍에 기가 막히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빠졌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타자가 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제 야구판 떠납니다. 네. 아니, 방송판 떠날 수도 있어요. 예, 진짜 네. 이거. 자, 이거 뭐 방송판을 백은하 님의 첫 승의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백은하 님의 정말 오프라인 찐 리액션을 볼 수 있거든요. 예. 자, 환경 초조해지죠. 어! 잠깐만요! 무사일리로! 자, 환경! 환경 슬슬! 슬슬 말립니다! 자, 환경 미치겠네 나왔습니다. 예. 자, 미치겠네 나왔죠? 지금 찐 리액션 아주 예. 미치겠네. 미치겠네. 나왔어요. 미치겠네 나왔어요, 예. 지금.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백은하님 여유 있죠?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야구판 떠나기 직전이에요. 방송판도 같이 떠나야 예. 돼요. 지금 무사거든요, 무사. 예. 자. 자 우리 감코치 나왔어요 네 어제 예, 오더 들어갑니다 오더 들어갑니다 답답함을 못내게 감코치가 예. 나왔습니다 너가 판을 떠나는 건 오케이지만 팀의 패배는 인정하지 않겠다 아 그렇죠 내가 지금 뭐가 되냐 예. 아 환경 선수 부담 많이 느끼겠는데요 자 감감독 자 코치 이후에 또 빠져요 또 빠져요 아니 잠깐 왜 1점이야 자 호불호 야 그랬어 세게 1점 야, 거의 이 정도면 야구판에서 제명 들어가야죠. 네. 야, 넌 야구에 이건 제명 아니냐? 제명입니다. 지금 감 감독이 나와서 어드바이스까지 해줬는데 지금 백은하님의 첫 재물이 되기 직전이에요.
아~ 자, 우리 감감독 다시 나왔습니다. 자, 감감독 아. 보다보다 감감독 지금 나왔죠. 예. 왜 야, 사랑해. 야, 최강창현은 지금 약간 본인에게 자, 지금 분위기 좋죠. 거의 이 정도면은 그 아바타거든요. 네. 뒤에서 오더를 좀 계속 내고 있고. 아, 그렇죠. 오. 오더 들어갔습니다. 자, 드디어 사실 여기서 1점 내로만 묶어도 네, 주자 1, 2루인데 그러니까요. 정말 근데 선방하는 거거든요. 이번 타선이 좀 세요. 네. 뭐 전 감독이었던 김용인데 파워가 좀 높거든요. 그렇죠. 자, 환경. 자, 초구 스트라이크. 자, 승부 심리전을 좀 걸어봤습니다. 네. 이제 주자 1, 2루인데 좀 위험했어요. 아, 아,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아, 배수관님 예. 마음이 좀 급하지 않았나요? 예. 네. 자, 최강 이미 나오면서 지금 약간 오히려 와. 아, 이거 최강창이 왔다 가고 나서 흔들리는데요? 네. 최강창이 어디 간 거예요? 괜히 나와가지고 예,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 네. 자, 오도 또 들어간다. 오도 들어갑니다. 오도 들어갑니다. 어, 감감독. 자, 감감독 코치 들어가죠. 네. 아, 끝났어요. 잘 막았네, 이 정도면. 아이고. 이거는 선방했어요, 환경. 네. 네. 대위기였는데 이 정도 선방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본인의 공격일 때 그걸 살리지 못한 게 사실 일단 실수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기회를 놓치니까 상대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렇죠. 그래도 대량 실점을 안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최강창현이 왔다 간 뒤에 지금 배그나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흔들렸어요. 갑자기 흔들렸어요? 네. 네. 그리고 오자마자 바로 들어가 있으라고. 네. 자, 이번에는 황경 선수의 공격. 자, 8회입니다. 백은하가 사실 추가 득점을 못 낸 게 좀 아쉬움이 좀 네.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투수 교체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어, 잘 맞았는데요. 네, 맞아야죠. 자, 이러면 고민돼요. 이거 그렇죠. 교체를 해야 되나? 교체 카드 생각해 봐야죠. 자, 교체 카드 생각을 좀 안 해보나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종범입니다. 자, 여기서 아, 맞네요. 투수. 예. 네. 기론? 기론 두고. 구속이 약간 올라갈 겁니다. 네. 아까보다는. 조금 뭐 아직 상태가 좀 마음에 드는 네. 스탯은 아닙니다만 네. 네. 자, 그래도 뭐 그래도 뭐 아까보다 보세요 네. 빠르잖아요. 아까는 그냥 공이 정말 되게 날아오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실밥에 보였어요. 네. 아, 근데 그걸 뭐 그걸 못 살리는 환경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 보다보다 감각이 나온 거 아니야. 좋았어요. 어, 좋았습니다. 빠른 공 던지고 체인지업으로 일단 템포를 뺐네. 그렇습니다. 자, 환경, 오히려 초장과 환경. 아, 와, 잘 자, 맞았어요! 아까도 그랬어요, 근데. 네. 자, 좋습니다. 스타트 좋아요. 이게 무사일리로면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게 번트를 보통 되는 게 이성적 판단인 거 맞거든요. 그렇죠. 사실 알고도 지금 어떤 주자를 보내니까. 보내야 되니까. 자, 여기서 과연 환경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다만 들어오는 밥상을 병살로 엎었거든요. 네. 이게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아니, 한대원 카드는 진짜 안경 디테일도 진짜 비슷하네요. 네. 와, 이거는 뭐 선관 좋았습니다. 자, 투볼. 자, 환경 좋고요. 자, 백은하 선관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네. 자, 고민하고 있는 백은하. 오! 환경! 잘 맞았어요! 자, 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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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점 홈까지! 아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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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야, 아니 이제 혹시 환경님 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일부러. 자, 일단 본인 아니 부산 말로도 되는 걸 왜 뛰었을까요? 네. 아니 부산 말로인데 왜 뛰었을까요? 아, 욕심을 좀 많이 냈어요. 아. 자, 환경 고개 푹 숙인 환경. 야, 오늘 감스트가 예상 외 득판 컵니다. 아, 이게 잡혀요? 잡혔고 플라이어. 아니 환경 말립니다. 네. 아니 지금 메이닝 안타 두세 개 때리는데 점수를 못 나요. 그러게요. 자, 이렇게 되면 기쁨이 개그나니 오, 오, 잘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파울. 또 잘 맞았는데 파울이에요. 잘 맞았는데 홈에서 업되고 잘 맞았는데 외야 직선으로 가고 잘 맞았는데 또 파울되고. 네. 아니 잘 맞았는데 결국 아~ 또 점수 못 났어요. 망했어요. 빈 맞은 타고 빈병원 앞으로. 네, 환경 야구판 떠나기 일보 직전. 자, 일단 백은하님이 그 와중에 박수 치면서 나 네. 잘한다고 네. 네. 본인에게 본인이 네. 박수를 보냈어요. 네. 본인에게 나 잘한다. 네. 아, 네. 자, 이렇게 되면 1대0 점수도 그대로입니다. 백은하님이 의외로 한 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타순이 세요. 네. 아, 너무 하죠? 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 치고는 공이 오지도 않았는데 네. 예.
근데 가끔 이럴 때 있거든요. 마음이 급해요. 네. 아, 지금 보다 그럼. 늦었죠. 지금 얘기하려다가 약간 늦으신 것 같아요. 네. 자, 투 스트라이크. 네, 정민철은 일단 공략하기 쉽진 않죠. 아, 네, 볼을 건드렸어요. 맞아요. 워낙 구속이 또 빠른 데다가 제구력도 좋아가지고 이게 빠른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러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저기 뭐 꽉 찬 게 들어오는 뭐 볼 반 개짜리 그 스트라이크냐 볼이냐를 육안으로 보는 건 어렵죠. 맞습니다. 야, 자 이렇게 되면 환경 일단은 뭐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건 조금 아쉬움입니다만 일단 수비를 단단하게 막는 것도 아 강민호가 해줬어야 됐는데 이것도 잡히네요. 네. 자, 높은 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배트 아래쪽에 맞았고요. 플라이 아웃. 자 이렇게 되면 이번에 근데 사실 백은하님이 그래도 지금 홈런을 꽤 많이 쳤어요. 네, 네. 아니, 뭐 그래도 이제 뭐 일정 앞서였으니까. 오, 잘 맞았어요. 안타요. 자 버난이다 앞쪽으로. 자 1루까지. 근데 확실한 거는 2점 내주면 경기 못 이깁니다. 그렇죠. 3점까지 어떻게 해보겠지만 2점 내주는 건 어려워요. 맞습니다. 자 투아웃에 주자는 1루. 자 이렇게 되면 아무리 지금 마운드에 레전드 정민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구안도 대단님 그리고 지금 않아요. 보니까 투자가 이게 정민철 카드 맞는데 네. 구위를 많이 올려서 온 게 아니어가지고 보여요 지금 와, 공이 잘 참아요 백은하님. 백은하가 이 정도였나요? 네. 아 백은하님 다시 보냈는데요. 와. 야 잡았기 나이 드래프 안타. 누구도 잡히고 누구도 뚝 떨어지고 바운드 볼. 환경은 이런 거 다 잡혔는데 네. 아니면 파울 되고. 아, 야. 자 이렇게 되면은 주자는 1루와 2루입니다. 와 이번에 공 좋았죠. 네, 과연 이걸 살려낼 수 있을지. 한 방 더 맞으면 진짜 떠납니다. 그렇죠. 한 방 더 맞으면 떠나요. 와 빠졌어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버난이가 잡았습니다. 주자는 말로. 근데 잘 안 뛰게 잘한 거죠. 네. 야 지금 말로 지금 첫 승의 재물이 환경이 되기 직전입니다. 감투수 역대 최다 출연. 백은하 드디어 한해다. 어때 버텨 백은하. 자 감스 지금 네. 보다 못해 지금 오늘 원치도 않았는데 계속 나와요. 원래 감독이 그 이닝에 두 번 올라오면 그 투수 바뀌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이거 뭐 이거 뭐 공이 좋았죠. 자 원 앤 원. 그래도 감감이 나오고 나서 좀 안정화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사실 여기서 야구에 대한 어드바이스보다는 뭐 다음에도 너를 버리지 않을게. 예. 이게 사실 진정한 어드바이스거든요. 아니 근데 보면 버리기는 확실히 버릴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던져라. 사실 이제 감스트도 지난주 경기를 통해서 사실 감이 확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그 팀의 리더이자 에이스예요. 아, 결국 두 점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루의 위기를 아니, 지금 잘 극복했죠. 그럼 네. 어떤 경기보다 쫄깃해 주례대결이 지금 역대급이에요. 지금 꿀잼. 너무 재밌습니다. 아, 백은하님이 나오는 경기 다 재밌어요. 네. 예. 백은하님 정말 그 첫승 직전. 그렇습니다. 아 이걸 건드렸어요. 환경. 아 환경 이거 여기서 점수 못 내면 지는 겁니다. 비기는 게 예, 아니에요. 비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라서 만약에 네. 지게 되면 최강시창현 팀이랑 감스트 팀의 점수가 거의 안 나요. 그렇죠. 아하 김태균 앞으로. 투아웃! 백은하 1승 직전! 공 두 개의 투아웃! 네. 공 두 개의 투아웃! 백은하 승리 그리고 환경 떠나기 직전! 네. 백은하 첫승 직전! 환경 떠나기 직전! 야구판 떠나기 직전! 아 환경 지금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네. 이대로 떠나야 되나? 네. 자 지금 채팅창의 활용은 엄청 좋아져! 오! 큽니다! 자 이거 잡히나요? 아! 백은하 승리! 백은하 쳤습니다. 쳤어.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 드디어 쳤어요, 백은하. 드디어. 네, 지금 환경 마이크 때입니다. 카트가 네. 나와도 마이크 때입니다. 인터뷰도 하지 마라. 야, 이거 뭡니까? 인터뷰도 하지 마라. 최초. 너는 한 판을 떠나라. 네. 마이크를 뗍니다. 가라고 합니다. 네, 드디어 최초 방송 최초 네. 자, 마이크를 저희가, 떼버립니다. 네, 또 환경님은 마이크를 뗐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인터뷰를 하지 않고요. 네, 일단 백은하님 인터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백은하님, 네. 백은하님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승리했습니다. 진짜 일단 첫 승리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환경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해요. 어차피 환경은 마이크를 떼어서 멘트를 못합니다. 해도 안 들려요. 네, 우리 표정만 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네. 잘 가시고요. 오늘
오늘 예 어떻게 우리 이제 죄송하게도 본인의 돈으로 환경님을 야구판을 떠나겠어요. 네. 자 야구판을 떠나는 환경님의 마지막 한 말씀. 잘 가세요. 아네 네. 언제 승리를 확신하셨나요? 언제? 네. 네. 처음에 점수 땄을 때? 아 처음부터. 네. 네. 아 근데 오늘 대신 오늘뿐만 아니라 경기는 항상 재밌었어요. 백은하 경기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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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팬분들도 백은하님 너무 귀엽다고. 그러니까요. 네, 채팅창에서. 네. 팬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겼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네. 아, 이 모든 밝은 에너지와 이 웃음소리는 고스란히 환경의 데미지로 들어. 그러니까요. 예. 아우 기대돼 예. 이거는. 하지만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벤트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오늘 너무 꿀잼 경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이번에 네, 백은하님과 환경님의 경기 한번 리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진짜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병살태가 나오면서 네. 예, 결국에는 그 기회를 못 살린 거. 그 여기서 병살이 너무 컸어요. 예, 그리고 예. 진짜로 야, 이것도 이거 예. 예, 먼저 이제 백은하가 1점을 나눠서 기회가 왔는데 아니 여기서도 왔죠. 여기서 예.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예. 홈에서 아웃되고 와. 자, 김준환 카드 아웃됐고 자, 투아웃에 여기서 이제 백은하가 자 거의 번인데 앞으로 와 네. 이게 또 이게 원바운드고 네.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말로의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에는 9회 공격은 좀 허술했다. 맞아요. 자 점수는 1-0 승부지만 그 안에 내용물을 보면 정말 치열했어요. 알쳤고요. 그러니까요. 자, 네. 그러다 보면 결국 또 승리는 이분에게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자, 물론 이제 매 경기당 두 개의 세트를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 여전히 감스트 팀 대 최강창현 팀의 경기는 진행이 될 건데요. 네. 과연 이번에 팀장 감스트가 등장을 할 것인지. 나와야죠. 이건 무조건. 네, 무조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 싶은데요. 한번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왜냐면 지금 1승 1승이 되게 중요한 상황에 나오고 나오네요. 최범빈님이 최범빈님 최강창현은 오늘 응원단인가요? 그러게 최강창현은 스페셜 게임을 나가겠다는 네, 얘기인가 본데요. 0-8 패배 이후로 좀 마음의 상처가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래저래 심리적 데미지가 있었고요. 자 우리 감감독 제가 감스트 무대로 선수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감스트가 지난주에 워낙 감을 잡아서 네. 경기에 대한 흐름을 또 이해했기 때문에 홈런도 사실 너무 좋았죠. 두 개 홈런.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에 어떤 수비라던가 타격 다 살아났고 네. 결국에는 여기서마저도 감스가 무너지면 결국 이번에 꼴등은 감스 팀이 될 수 있어요. 아 정말로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뭐 사실 이제 감스트가 이제 1주차 경기 이후로 워낙 성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본인도 게임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뭐 카드도 워낙 준비를 잘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경기 보니까 채범이님이 못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중간중간에 진짜 점수 낼 때도 그랬고 간발의 차이를 좀 계속 지고 있는 거라 앞선 백은하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채범이도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또 좋은 기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일단 우리 팀 감스트의 감 감독님. 네네. 네. 지금 환경님의 마이크를 아까 빼버렸거든요. 네, 뺐습니다. 예. 네네. 사실 어때요? 경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저는 진짜로 쟤랑 같이 왜 있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아, 팀을 이렇게 짠 걸 후회했다. 네, 너무 창피했고. 네. 제가 무조건 이겨서 끝까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구가 네.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야구판에 대한 의지를 드리고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저는 이제 이분 금방 떠날 줄 알았는데 그럴까요? 야구판에도 이제 지분을 좀 늘리겠다. 맞습니다. 보여주겠다는 감감이었고 자, 네. 보미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아, 제가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마스크를 일단 네. 쓰고 네. 경기를 할 건데 일단 세트 오빠 제가 뵙겠습니다. 같이 환경선 잡고 같이 떠나게 만들겠다? 네, 같이 떠나게 만들겠습니다. 자, 감감 이거 계속 같이 떠납니까? 저는 떠나진 않고요. 전 앞으로 계속 이런 걸 할 예. 생각이고요. 예, 그래, 아, 네네. 예, 저는 지면 지겠습니다. 예. 아, 떠날 생각은 없다. 알았어. 예, 공식 입장 밝혔어요, 여러분들. 네. 지면 그냥 지는 건지 떠날 생각은 그러니까.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환경이 오케이. 약간 예. 이렇게 되면 무리수를 뒀구나.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혼자 떠나게 됐어요, 환경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양 선수 준비되는 대로. 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뭐, 모든 세트 가지고 완전 뭐, 와, 정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채범이님을 방심할 만한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감스트의 대기나 지난번에 경기력 좋았지만.
봐야 되는 거고. 아, 그렇죠. 감스트님이 이번 경기 이겨서 만약에 스페셜 게임을 잘하면 그 최대 2등까지는 아직까지 노릴 수 있는 그렇죠. 감스트팀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일단 뭐 공대생이 아직 경기를 다 치른 건 아니긴 합니다만 뭐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 네. 여전히 자 우리 감스트 아 지면 지는 겁니다. 자 네. 보죠. 자, 최범이가 과연 바로 환경님에 이어서 잡아낼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아 타이거즈의 자 감스트 카드죠. 자 지난번에 이어서 조금 더 이제 투자를 많이 했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불펜에 또 이제 정민철이 있고요. 자 뭐 레전드 정민철이 있었죠. 네네도. 네. 자, 일단은 두산 베어스의 최범이. 일단 감스트가 선구안이 상당히 좋구나라는 거를 이미 지난주 경기 때 보여줘서 사실 최범이님이 만만하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올 그 플래티넘으로 이제 등급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걸리면은 안타나 득점의 가능성은 있는데 우와 야 뭐야 감스트 감스트 예. 어이, 이게 야구다 1호? 네. 줄여포요. 야. 야, 1호까지 뛰었어요. 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진짜 환경은 할 말이 없는데요. 네. 실력으로 보여주네요. 네. 네. 와, 물론 뭐 카드가 좋기도 합니다만. 자, 일단 최범이 시작부터 지금 일단 안타를 허용했고 와, 선구안까지. 잠깐만 이게 이렇게까지 돼 버리면은 진짜 감스트의 입지가 많이 좋아져요. 그러게요. 자 이렇게 되면 감스트가 정말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구나. 아~ 자 근데 3루까지 가면 돼요. 가죠 가죠. 아 이러면 괜찮죠. 왜냐면 이거 결국 이렇게 번트 된 거랑 동일한 거라서.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진루타 하나 좋아요. 네. 자 일단 원아웃에 주자 3루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불리한 건 최범이님. 자 근데 삼진이나 와 이거 오면 들어오죠. 아 이거 들어올게 들어오겠는데 왜냐면 주력이 빨라요 자, 지금. 자 들어옵니다. 들어왔습니다. 1대0 인직 그 외인 구단 초상화도 바꿨네요. 네. 이번 경기에 심결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1대0. 아 지금 역시 아니 감스트가 지난주보다 더 등급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1점을 진짜 이게 홈런이 아니라 진루타와 깔끔하게 외야플라이로 들어온 거라서요. 아 잠깐만 감감. 네. 아 감감. 이거는 뭐죠? 뭐죠 이거 퍼포먼스인가요? 아, 최선지 중계의 거리를 좀 봐줬습니다. 아 방금은. 네. 지금 무릎표가 지금 정말 많이 네, 올라왔거든요. 지금 갈고리 파티가 열렸거든요. 네, 네. 지금 무릎표가 계속 올라와요. 갈고리 네. 파티예요 지금. 네. 자, 지금 와 지금 일단 감스트 1대0으로 네. 네. 구자욱의 호수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레전드 정민철을 대응하기 전에 최범이님도 7회 때 점수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드레베스 근데 최범이님이 욕심이 과한 거 아닌가요? 지금 네. 거의 막 얼굴 앞에까지 들어오는 지금 볼을 이게 너무 빨라요. 네. 네, 공이 너무 빠르다고 지금 네. 변화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오 잘 봤어요.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자 오히려 감스트가 좀 여유가 있죠. 감스트가 오히려 조금 더 심적 우위에서 배트 느렸습니다. 많이 느렸죠. 자 감감의 표정은 이미 그 됐다. 이건 네. 뭐 당연히 걸려줄 줄 알았다. 어, 네. 네. 나 감스트다. 네. 지금 최범이님은 현질 얼마나 걸렸고. 아니. 이거는 과금을 떠나서 최범이님이 예. 소리를 내시기 전에 터치를 하면서 심해 맞기라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본인이 9위에 눌렸어요. 네. 지금 보시면 공이 너무 빠져서 울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지금 투 스트라이크 여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감스트. 지금 뭐 감스트는 표정이 아하. 지금 이 정도면 이미 공을 포수가 받고 포수가 벤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어요 공은 아까 들어왔는데 그러네. 포수가 아이고 무릎이야 하고 무릎을 딱 필 때 그때 뒤돌았어요. 네. 아... 심판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뒤돌았어요. 아 지금 연습한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 지금 좌절이에요. 네. 범이님 좌절입니다. 자 감스트 표정이 점점 편안해지고 있어요. 점점 편안한 감스트. 거의 표정 월클 표정 나왔거든요. 지금 월클이죠. 표정 감스트, 월클이죠. 월클 네. 표정 나왔거든요. 아니 뭐 이 정도면 뭐 자 이거 뭐 10점 내가 따놓고 간다. 네. 네. 10점 먹었다. 네 스포일러까지.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보미님은 매번 자신과의 싸움을 하세요. 맞아요. 네. 오 잘 봤어요. 참았죠 이번에. 야, 최보미님 참습니다. 정신 차렸죠? 예 네, 좋아요 지금 좋아요. 자 거기서 역동공. 자 감스트. 뭐 하나요? 아, 근데 이번에 아쉬웠다. 약간 늦었다, 이번에. 네. 약간 늦었어요. 예. 네. 자, 상,
상대적으로 편안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감스트입니다. 점점 본인의 이 리액션이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어요. 네. 정말 공 하나하나에 리액션 하는 분이거든요. 아, 너무 지금 얕잡아본 거 아닌가요? 배트가 타이밍이. 네. 자, 감스트. 저기 감스트님. 감스트 이거 뭐냐? 지금 배트가 왜 지면 갖고 해면? 아니, 무릎이 엄청 올라와요, 이거. 이거 갈고리 지금 탈 파티인데요. 아, 창피하다는데요. 자, 감스트님. 아, 왜 이게 실패? 네, 왜 파울? 자, 투 스트라이크. 예. 자, 감스트. 일단은 의문의 스윙. 얼굴 잘 잡았고요. 네. 자, 의문의 스윙 이후에 선관 좋았습니다. 자, 보통 파울 다음에는. 와! 아니, 감스트! 감스트, 와! 야, 이거는. 야. 근데 골이 던졌는데, 볼이었는데 네. 타이밍이 좋아서 안 들었어요. 자, 낙차가 떨어질 때 제대로 맞췄거든요, 감스트가. 자, 주전 다시 1루. 감스트 분위기를 아주 본인의 페이스로 끌고 가고. 와, 이거는. 아니, 한번 퍼지네, 평살이에요? 아, 세입? 세입? 주력이 빨라요. 와. 이거 사실 먹으라고 준 건데 병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병살의 위기를 넘기면서 감스트는 결국은 진루타가 됐고. 네, 결국 제구가 안 되니까. 네. 투수 교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신철인 선수, 자, 타석은 이순철 선수인가요? 네. 이게 또 주력이 빠르고 못하잖아. 갈랐는데요! 자, 갈랐어요. 중견수와 우익수 사이로 완전히 갈랐습니다. 안타로 2대0? 자, 2대0. 자, 2루타. 이야. 아, 감스트. 자기 어떤 그 이름에 입을 맞추는. 네. 아, 정말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네. 내가 정말 비감이구나. 아, 감스트 사실 여유가 있어요, 지금. 자, 원아웃의 주전 2루. 자, 2대0입니다. 감스트가 여기서 추가 득점을, 네, 욕심을 좀 많이 내요. 지금 네. 홈런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감스트가. 본인이 오늘 이제 치는 족족 안타가 많으니까 네. 지금 이제 들어오면 웬만하면 휘두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와, 결국 맞았어. 잘 맞았어. 아니, 그 보면은 와. 무릎표가 올라오는데 결국 결정구를 쳐요. 맞아요. 와, 세이브인가요? 세이브예요. 세이브예요. 세이브 빠르잖아요. 3대0 됐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너 누구냐고. 네. 감스트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저 감스트 맞냐고. 내가 너무 잘한다고 지금. 예. 아, 잠깐만요. 저기 감스트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니 이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저건 이게 뭐예요? 건가요? 아니 궁금해서 공이 안 진짜로. 왔는데 왜 휘둘러요? 아니 중계를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는 아니 근데 결국 또 이런 거 안 타시니까 안 받으신 건데. 최범빈님 받으신 건가요? 아, 제대로 있습니다. 아, 네네, 제대로. 자, 일단은 아직 갈고리 수집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이 정도 갈고리 수집가죠. 네. 이거는 2루, 1루, 병살. 자, 일단은 감스트가 추격점 하면서 결국 3점으로. 나오나요, 그분? 동열이 형? 우리 무등산 폭격기 나오셨습니다. 예. 무등산 폭격기, 나고야의 태양. 네. 네. 뭐 정말 수많은 닉네임을 가지셨던 뭐 전설 중에 전설이시죠. 89선 동열은 네. 이거 진짜? 썬! 야, 이거 재범이 울지도 몰라요. 공이 네. 너무 빨라서. 그 빨리 칠게요. 재범이 여기서 너무 빨리 쳤어요. 그건 아직 죽고 오지도 않았고. 네, 감스트는 뭐 벌써 이제 끝났다 경기. 네, 표정은 이미 끝났어요. 표정은. 네. 자, 표정 이미 끝났고. 아, 슬라이더. 네, 근데 정말 없네. 젊었을 때 선 감독이랑 지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감스트랑. 네. 네. 느낌 있는데요. 다행이다. 재범이님 잘 참았고요. 자, 최범이님이 여기서 사실 이런 또 분위기가 예. 그럴 때 한번 쳐줘야 되거든요. 가나요? 야, 공이 너무 빨라가지고. 예, 빠른 걸 그나마 늦게 건드려서 파울 됐어요. 네, 배트가 한번 밀렸어요. 예, 밀렸습니다. 네. 가죠. 이게 감동률이죠. 네. 자, 감스트. 자, 원볼. 너무 빨리 들었어요. 의식한 거죠, 축구를. 하하. 자, 원아웃. 최범이님 화이팅. 네, 괜찮습니다. 질 수 있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자, 앞에 또 백은하님이 워낙 그러니까요. 유격수 앞에 땅골 아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감스트는 뭐 사실 굉장히 이미 뭐 만족할 만한 이미 뭐 본인의 경기 완벽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환경에게 더 큰 소리 칠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제 봐달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감스트의 그동안의 의문의 행동들은 오늘의 의문의 행동들은 네. 다 봐준 거였다. 쇼맨십이었다. 네, 매너였다. 아, 뭐 이렇게 또 포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감스트님이 타격보다도 투수 쪽에 재능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전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원 앤 원, 투 아웃에. 자, 김정도. 자, 이렇게 되면은 이번 공격도 아, 끝이 나죠. 최범윤님의 공격도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얼굴 보지도 않아요. 살살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얼굴 아이 컨택을 거부하는 네. 감 감독입니다. 감 감독이 감스트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최범윤님을 네. 네, 손짓으로 모든 걸 대화하는. 와, 빠지네요. 네, 아직 홈런이 안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하나 쳐야 이게 또 풀리는 거라. 맞습니다. 뭐 사실 우승권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감스트가 여기서 MC 재량상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2위나 3위를 마무리한다면 네. 감스트의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바꿀 만한 투수가 배영수 함덕주 가네, 함덕주. 자, 그렇습니다. 자, 감스트가 이번에 과연 큰 걸 한번 노려볼지 지금 욕심은 좀 많이 냈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요. 지금 이 안타님이 많이 나와서 홈런에 대한 욕심이 충분히 들만한 그런 턴이거든요. 점수도 지금 3점이기 때문에 조금 뭐 아웃 카운트를 내준다 하더라도 네. 한번 욕심을 내본 측도 하에 보입니다. 자, 감스트. 와, 아니, 안타 몇 개째요 지금. 아니, 지금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감스트. 아니, 이 정도면은 지금 모든 경기 중에 네. 최대 안타예요. 맞습니다. 감스트. 아니 뭐 이런 이건 이러면 사실 야구 재밌죠. 재밌죠. 네. 야구판 왜 떠나요 이 정도인데. 네. 저 아래에서 위로 걷어치는 저 어퍼스윙 계속 나와요. 아 이거 이런 거죠 퍼포먼스. 네. 갈고리 수집 하려고. 나 어퍼스윙이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공이 안 오고 안 왔는데 가끔 휘둘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아 근데 뭐 또 이러면서 아 감스트의 매너가 이런 것이다. 아 저 얼굴로 맞은 거 아니에요? 자, 갈고리 잠깐만요. 아니 얼굴을 뻗트리네요. 지금 뻗트려 얼굴로 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죠. 얼굴을 뻗트릴래요? 아 지금 본인 얼굴만 아니, 얼굴 그리면 다예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파울인데 어디 가요? 어디 가세요? 감스트님. 아, 감스트님. 네. 아. 정신 좀 차리세요. 감스트님. 아, 오늘 퍼포먼스 좋은데요? 퍼포먼스 왜 이래? 네. 자, 얼굴 버튼. 아, 감스트님.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네. 얼굴 버튼으로. 아, 이러니까 지금 얼굴로 야구한다 소리 나오는 네. 거예요. 아. 자, 지금. 뭐, 그래도 여전히 주전 1상. 네. 와, 아니, 잘 맞았어. 와, 너무 잘 맞았습니다. 네. 3루까지. 어? 아, 자, 욕심냈죠. 아니, 아까 파울하고도 나가더니. 지금, 아, 욕심 예, 많이 내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네. 그 선수한테 뭐 하냐고.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뛰어놓고. 예, 본인이 뛰어놓고 뭐 하냐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감스트. 네. 뭐 해 나왔고요. 아, 지금 야구가 줄 수 있는 모든 재미를 주고 있어요, 지금. 네. 어, 빠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루죠. 2루로. 아, 감스트 오늘. 아, 오늘 경기 때 안타 거의 10개요, 지금. 네, 1경기부터 계속 재밌네요. 네, 네. 아, 대박이네요, 진짜. 네. 자, 감스트 4대 0에서 투아웃. 자, 주전 1루와 2루. 아, 욕심이죠. 네. 욕심 예, 볼이었는데 배트도 심지어 또 느렸어요. 네. 그래서 얼굴로 안 때리는 게 어딥니까. 예, 네. 아까 얼굴 번트는 정말,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역사의 기념을 번트였죠. 네. 아, 성공한 좋았고요. 자, 원 앤 원. 자, 감스트가 여기서 또 큰 거 본인은 지금 계속 큰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있어요. 네. 단 하나 아신 거 홈런. 네. 오, 선구와 감스트. 오. 아. 네. 눈을 지켰었죠 지금? 네. 보였다. 아, 살아있다 지금 나. 네. 난 보인다. 네. 아! 보이는 거 아닌데요? 네, 이게 심리전, 심리전. 예, 진짜 배튼 또 느렸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감스트. 자, 2 앤 2. 여기서 배트가 나갈지. 오! 이걸 참아요? 야, 이걸 참았어요? 네, 투 아웃인데. 자, 풀카운트. 그렇습니다. 자, 과연 최보미 님이 여기서 공을. 아! 와! 왜, 저 왜, 왜, 왜? 감스트! 아니, 감스트! 아! 약간 유인구를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누나봐도 그냥 한복판에 던져줬는데 네. 생각이 많았어요. 루킹 삼진. 그렇습니다. 자, 4대 0. 자, 9회입니다. 최범희님이 여기서 과연 4점을 낼 수 있을지. 네. 근데 선동열이란 쉽진 않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도 집중해야죠. 마지막 공격이고. 오, 빨라요. 아, 이게 또 지금 감스트님 감스님? 네네. 많은 팬들이 직구로만 주라고. 네. 어떠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뭐. 아, 진짜 제가
선동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 아니. 감정이. 아, 그러니까 아, 이때서 협상 없다. 네, 네. 아니, 지금 이 게임의 선동열은 나다. 아. 어, 지금 나는 감동열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협상하지 말아라는 네. 거죠. 지금 뭐 아니 내가 한 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 예. 감동열 선언했고 최보민 님과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모든 대화를 손짓으로 눈에 안 맞죠? 네, 저, 예, 승리 어퍼컷 나왔죠 네. 지금? 예, 예, 승퍼컷 나왔어, 승퍼컷. 아, 심지어, 예. 심지어 최보민님은 쳐다보지도 않아, 카메라만 봐. 보지도 않아요 지금. 오, 카메라만 봐. 예, 나는 손동결이다. 아, 예, 나는 손동결이다. 예. 네. 자, 아니. 감스트가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네, 가능성이 높죠. 9분선 넘었습니다. 오, 그래도 아, 건드렸지만 야. 결국 이렇게. 아. 예. 자, 감스트. 자, 이렇게 되면은 투아웃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이죠. 나는 선동열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 감스트. 자, 이거 하나 주나요? 네. 여기서 또 직구. 오! 오! 한복판 161. 아, 이거 줬는데 공을. 줬어요. 네. 하나 더. 자, 하나 더 주나요? 나는 감동열이다. 네, 나는 감동열. 자, 감동열. 아! 이번에 직구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스타일 좋았거든요. 약 올린 거죠. 네. 약 올렸어요. 자, 감스트 공 세 개로 끝내나요? 자, 하나 더. 자, 공 세 개로. 야! 감동이었어요. 공 세 개로 끝냅니다. 4대 0으로 최범이를 잡으면서 감스트 팀이 이렇게 되면 점수를 꽤 많이 뜯겠어요. 걸고리 뜨면 감스트 52점. 단번에 4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감스트 순위. 아니, 사실 꼴찌를 누가 하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감스트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최강창현 팀이 스페셜 게임에서 10점을 따야만 그나마 탈꼴찌가 되는 거고 네. 중요한 거는 아 백은하님의 승리에 이어서 한번 또 기대해봤는데 네. 감감에 오늘 감이 좋았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감동열 그 자체 네. 연습을 많이 했고 동생하고 투코운을 했거든요. 네. 오늘도 혹시 환경님하고 하셨나요? 아 진짜 친동생이. 아 진짜 친동생. 친동생이 걸 잘해서 그래서 한 40분 동안 강의를 받고 왔고 그 다음에 저 봄이가 너무 못하는데요? 아니 중간중간에 그 재범이님이 좀 도와달라는 네. 얘기를 네. 들었음에도 거부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충분히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구에서 봐준 거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아니, 야구 지금 오늘 보면 야구 명언 나왔어요. 네. 승부의 세계에서 봐주는 건 없다. 아,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네. 어, 지금 근데 중간에 지금 그 배트 타이밍이 정말 어이없는 장면이 좀 많았잖아요. 네네. 그때는 뭐 봐드린 건가요, 최범이님을 아니면은 뭐 퍼포먼스였나요, 실수였나요? 아, 저는 다 진짜 제대로 했고, 네. 그 원래 이제 저는 마지막 경기니까 얘기를 하면은 원래 아웃이 안 됐을 때 주자가 나가면 아웃 되기 전에 3루 가 있으면은 번트를 갖다 대기만 하면 성공만 하면 맞아요. 무조건 1점을 얻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썼었는데 그 얼굴에 가서 좀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얼굴 번째며. 아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감스트님이 이 정도로 몰입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컴퓨터가 재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또 게임 못하는 DJ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정도면은 정말 게임이 쉽고 재밌다 이런 걸 수 네.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감스트 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 안 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한마디. 컴프야는 이런 게임이다. 컴프야 좀 많이 다운해주시고 컴프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나가지 마시고 이따 또 스페셜 게임이 제가 나오거든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또 시청자분들 진행해주시는. 네, 네. 그리고 최보미님도 만나봐야죠. 최보미님 좀, 좀 억울하다, 뭐 봐달라, 뭐 이런 뭐 중간중간에 경기 내용 중에 보였었는데 네. 뭐 어떠셨어요? 뭐 들어봐야죠, 그래도. 그냥 저는 오늘 재물이네요. 네. 아, 재물이었다. 아, 재물이었다. 네. 지난번 경기보다 유독 이번 경기는 뭔가 좀 눌린 게 아닌가, 기에. 아, 그리고 좀 약간 좀 눌린 게 있어요. 말린 네. 것도 있었고, 되게 현질을 많이 했나 봐요. 너무 잘했어. 아. 너무 잘했고. 네. 진짜 좀 봐도 되게 그랬어요. 한 번은 못 쳤잖아요. 감스트의 실력이 아니라 이거는 과금 탓이다. 네네네네, 과금 네. 탓이다. 자본주의의 승리다. 지금 여지껏 감스트가 노력한 네. 게 두 개고요. 네. 컴프야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실력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저것에 두 번째 명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컴프야는 네. 광고주도 이벤트 쓰겠죠. 그렇습니다. 컴프야는 네.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 네. 아, 명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명언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네, 일단 네. 우리 최보미님과 감스트의 하이라이트 보면서 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두 분이 워낙 또 재밌는 경기를 해주셔서 하이라이트도 워낙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일단은 진짜 최고 가장 많은 안타. 맞아요. 최다 안타. 이게 아무리 카드가 좋아도 결국 볼을 건드리거나 못 치면 의미가 없는 거를 본인의 노력과 타이밍을 만들어낸 거라 네. 이건 정말 감스트의 노력의 결과다. 맞아요.
사실 또 여기서 얼굴 번트도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하이라이트. 네, 네. 얼번 네. 나와야 돼. 미안 네. 얼번 팀 웃겼거든요. 네. 진짜 웃겼거든요. 네, 네. 지금 초상화도 보세요. 네. 아 대체 안타. 아니 이 정도 되면 맞는 입장에서는 진짜 네. 그만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네. 내가 점수를 내줬는데 지금 저 감스테 부산을 본다? 네. 말리죠. 그러니까요. 안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건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 맞아요. 지금 안타는 계속 맞고 지금 멘탈도 말리고. 네. 자 4대 0 점수 날 때마다 아, 얼번 못 보네요.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오늘 또 저희가 좀 MC 재량상도 유력한 후보예요. 네, 최다 안타상. 아 그러니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경기의 이 두 개의 매치 백은하님이 최강창현의 백은하님 한경을 잡아내면서 10점 확보했습니다만 감스트가 채보미님을 네. 잡아내서 10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진짜 4점이길 망정이지 안타수는 엄청났고 보세요. 네. 감스트 무려 4위까지! 오, 이거는 스페셜 게임이 남아있거든요? 왜? 그래서 만약에 60점이 되면 이거는 62점 되면 2등까지 올라가요. 네, 이거 가시권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공대생이 지금 3매치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진다? 그러니까요. 가능합니다. 이거 굉장히 가능한 시점입니다. 가능해요. 충분히 중위권은 유지가 가능한 그런 순위에요. 그렇습니다.